더는 미룰 수 없어. 뭘 갑자기 미룰 수 없다는 거야? 강아지 입양하고 싶다고. 아니 또 강아지 입양 얘기야? 전부터 내가 네 고양이 매홍이랑 제리 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고 했잖아. 강아지 입양하면 두 고양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? 또 싸우다가 다치면 어쩔 건데? 언니 그런 거 다 생각하면 매홍이랑 제리도 입양 못했지. 주희야 이럴 때일수록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. 평소에도 두 고양이 섭섭치 않게 퇴근하고 곧장 집으로 가잖아. 헷갈렸나 본데 섭섭치 않게가 아니라 섭섭지 않게라고 써야지. 그러고 보면 넌 퇴근하면 매일 약속 잡고 사람들 많이 만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더라. 내가 외향적인 모습이 많지만 의외로 내향적인 면도 있지. 가끔 나가기 귀찮고 사람들 안 만나고 혼자 있고 싶은 여자라고. 아, 얘기가 또 딴 데로 샜네. 그래서 너 정말 강아지 키울 거야? 눈물이 발라.